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태풍 상황을 점검해 보셨을 텐데요. 목포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인 태풍이어서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포시는 그동안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 오셨습니까? 네, 목포시는 태풍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상황 판단 관계관 회의도 개최했고요. 비상 근무를 우리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동명동 그 부두의 무량장과 또 북항에 있는 베이스펌프장을 방문해서 침수를 대비해서 시설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목포 수협 입판장을 방문해서 어선들의 대피 상황, 그리고 이제 선박들의 결박 상태 등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포시 지역은 지금까지 특별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목포는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에 원도심 마트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아침 감비회의 때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유주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에는 철거 회사를 빨리 선정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위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러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올 때마다 시민들께서 걱정 많으신데 뭐 시 행정은 행정대로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노약자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태풍 기간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같이 함께 재난 태풍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함께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박홍률 목포시장이었습니다.